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해병대 이 장성들에게 청문회를 통해서 이 모욕과 그리고 조리 돌림까지 했다는 많은 비판들. 자, 이게 지금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이 해병대 출신들은 더더욱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 해병대는 그동안 군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진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 뭐 이런 걸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린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거기 별 두 개 별 세 개 그러니까 해병대의 사단장과 사령관에 대해서 이 모욕을 하고 조리 돌림을 하면서 이렇게 세우고 밖으로 나가라 퇴장을 하면서 급박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거나 특히나 이게 정청래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전과자가 그런 걸 했다는 데 대해서 이 해병대 대원들은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상에는 이 해병대 229기 안당 최기덕이라는 분이 이 글을 올리는데 이 글은 정말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앞으로 체포조를 만들어서 이 박지원과 정청래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해병들은 우리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수와 이름을 밝히면서 이런 글을 적었는데, 지금 이 해병대에 일고 있는 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망나니 정청래는 죽을 자리를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청래는 죽을 자리를 팠다 하는 것을 보면 정청래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해병대원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정훈 대령 이 사람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병대원이 할 수 없는 일로 했다. 자, 이건 정치적인 행위다 하는 비판이 안팎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병은 기본적으로 이 민간인을 구하다가 숨졌는데 그 숨진 사건에 대한 진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면서도 계속 진실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탄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 이 김흥국 씨 가수는 해병대 안에 좌파 해병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짜 해병대가 있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안당 촌평이라는 이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 문화원의 불을 지르고 방화제로 징역 2년을 산 정청래는 수형을 이유로 군 면제가 된 자다.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돼서 군과 장군을 마음 놓고 농락하고 모욕하는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와 군이 이런 자에게 휘둘리는지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 중에는 제가 차마 옮기기 힘든 아주 분노의 글들이 있어서 좀 순화해서 올린다는 점을 미리 이 글을 적은 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일명은 뭐뭐라고 불리는 청래에는 아무짝에도 못을 사회 부적격자임에도 오히려 군을 향해서 공갈과 모독을 일삼아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파륜천 천왕이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린다더니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박정훈에 대해서도 언급도 하기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령까지 진급해서 주요 보직을 수행했는지 이해 난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의 고급 지휘관들의 비루함은 타다하고 싶지도 않고, 자, 이들은 관료화되어서 은퇴 후에 편안한 연금 생활을 꿈꾸는 봉급 생활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평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용기와 강단이 있는 군인은 실종된 시대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의 꽃은 하사관과 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진에 앞장서서 상륙하는 것은 바로 이들 겁없는 해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일 간의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바로 10대 틴에이저 해병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의 전통처럼 한국 해병도 이들 10대 20대 젊은 사병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도 이들이 주축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청래와 박지원은 이제 해병대의 공적 1순위가 되었다. 해병대 예비역 중에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느끼는 해병들은 지금부터 특공대로 정청래, 박지원 체포조를 결성하고 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 정찰해서 기회를 포착하면 번개같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노 해병들은 집에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구치소에 있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 말년을 의미 있게 마치는 것이 보람 있는 모군의 마지막 봉사이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애국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병원을 다니며 하루하루 연명하느니 차라리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생을 마감하고픈 충동이 부쩍 이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가와 박가, 정승래와 박지원은 앞으로 어디에서 어느 주먹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으니 자, 은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아, 이렇게 자, 이 말하자면은 아주 섬뜩한 글을 적었습니다. 자, 까불면 어떻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니 억울할 것도 비통할 일도 아니고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다. 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좌파들이 잘하는 것처럼 자, 우리도 부단히 집요하게 세뇌 압박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 자, 인생사 부메랑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사 부메랑이다. 자, 해병 229기라고 합니다. 이 안당 세기덕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죽을 자리를 팠다. 이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군들이 지금 뭔가 이 지휘관들이 비루함을 타다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평시가 오래되니까 보니까 자, 용기와 강단이 있는 군인들이 실종됐다. 자, 그러니까 관료화 되어버렸다. 자, 은퇴 후에 편안한 연금 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연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자, 그런데 지금 주로 이 해병대의 이 티네이저들, 젊은 하사관들이 주로 목숨을 초기같이 버렸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특공대로 정청래, 박지원 체포조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 정찰해서 자, 포착, 기회를 포착해서 번개같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자, 이거를 보면 그동안 지난번에 이 해병대원들 한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을 때도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조를 만들어서 쳐들어가겠다. 그런데 그날 집회를 할 때 집행부가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실탄에 장착된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 과거에 이 월남전에서 참전했을 때 가지고 온 무기다. 불법 무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해병대는 우리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병대다. 자, 무서운 이 집단입니다. 해병대라는 게. 명예를 먹고 살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는 목숨같이 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자기 상관들 또는 해병대 상징적인 사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창피를 주고 이런 걸 보고 도저히 못 찾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마치 이 무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중부 일파들이 바로 의정 밑에서 거기 문신들 자기를 조롱하고 수염을 태우고 또 장군들 뺨을 때리던 그런 자들을 칼로 뱉던 그게 이제 생각나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는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해병대가 지금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뭐 이런 게 지금 실행에 옮겨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글을 보면 지금 해병대원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 잘못 건드렸다. 지난번에 정청래는 그 불교계를 건드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100배 지금 해병대 대원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분노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를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모였던 게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정청래와 박지원이 무릎 꿇고 빌릴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글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자, 정청래와 박지원은 진짜로 자, 잘못 건드렸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정청래는 죽을 자리를 팠다 하는 게 정말 느껴지는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